이걸 찍어. 응? 이걸 찍고. 지금 이 모습은 히타가 지금 미지근하게 나와서 히타 라지에다 지금 클리닝을 하는 작업입니다. 압력을 이용해서 수압을 밀어넣어서 히타 라지 안에 있는 거를 지금 찌꺼기를 지금 이제 조금 뺀 상태에서 찌꺼기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이제 편집하면 돼요. 형 목소리도 더빙으로 있을걸? 응. 아, 다 들어가서 한 번. 야, 이거 재밌다. 다 들어가서 한 번. 지금 끊어도 돼. 형 시다발이 하는 것도 재밌다. 형 하는 거 배운다. 이거 누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모래 같은 알갱이 그 가루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. 이제 점점 거리가 더 많이 보이죠? 요게 이제 히타 라지에다를 막아버리는 겁니다. 이렇게 보시면 지금 까맣게 가루들이 나와요. 저희도 이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비 사례를 보고 저희가 이제 와, 저거 봐. 이런 식으로 흙이다. 흙처럼 이게 녹가루처럼 막 이게 생생히 보이실 거예요. 이래서 히타 라지에다를 막아버리면 사람으로 따지면 동맥경화에서 우리가 저기 머리 쪽에 파열되듯이 혈관이 타열되듯이 얘도 똑같이 막혀버리는 거예요. 이러다 보면 히타가 따뜻하게 안 나오는 것이죠. 자, 이거는 히타라드에서 두 번째 이제 수압을 이용해서 압력과 물을 이용해서 가루, 녹가루일 수도 있고 하여튼 부패물일 수도 있어요. 이거는 뭐 설명을 정확하게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솔직히 할 수가 없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찌꺼기를 밀어내고요. 다음 볼까요? 그래도 가루가 또 나오죠. 이렇게. 여기 두 번째 이제 시도하는 거고요. 또 해? 이제 끝난 거야? 이렇게 한번 하고 또 이제 반대로 또 수압을 이용해서 밀어낼 거예요. 호수를 반대로 아마 바꿔야 되거든요. 예. 한번 들어가면 안 빠지는군요. 아이고. 자꾸 올려야 된대. 자꾸 올려야지.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. 저도 아무거나 지금 이제 정비하는 거 다 올리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좋아. 너는 왜 자꾸 줄줄 서는 거야? 아유, 진짜 좁아 죽겠는데. 여기가 반대로 굽는 이유 뭐예요? 아까 거하고 다르게? 반대로 굽는 이유는 한쪽 방향으로만 히타 라지에다가 작동하는 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찌꺼기가 깔아 앉아 있으니까 이쪽에서 밀어내는 거하고 이쪽에서 밀어내는 거하고 또 찌꺼기가 틀리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서로 번갈아 교체하면서 히타 라지에다 막힌 이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. 이게 녹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으니까 이물질을 그렇게 해서 두세 번 해주면 히타가 따뜻 미증을 하던 게 좀 따뜻해질 수 있는 상황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반반입니다. 50대 50. 근데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훨씬 좋아요.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도 안 되면 요 안에 있는 계기판, 속안에 판넬, 대시포도 다 뜯었고 작업을 해야 되면 기본으로 3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. 근데 요렇게 작업하면
부동액 넣고 이래저래 한 7, 8만원? 그 정도면 끝나거든요. 액수를 막 얘기해도 돼? 컴플레인 들어온다. 경기 업체들이. 한 방에 엄청 쏟아져 나왔지? 이렇게 아까 한 번에 네. 갈로 왔는데요. 지금 안 돼요. 오후에 오셔야 돼. 점심 지나고. 그때는 시간이 없는데? 저도 시간이 없어요. 저 병원 가야 돼요. 딸내미 데리고. 몇 시에 오시는데요? 한 12시 반이나 그동안 1시 정도 오는데 또 그때 시간이 또 다른 차가 예약이 돼 있어요. 지금 온다는 거 지금 오지 말라 그랬어요. 몇 시쯤에 나요? 그러니까 점심 지나고 나서 오셔야 된다고. 몇 시쯤이라고 얘기를 못해요. 딸내미가 병원에 지금 뭐 진찰을 받아 왔나봐요. 네. 뭐 내일 오는 게 낫겠네. 네. 오히려 편하게 하시려면 내일 오시는 게 나아요. 네, 그럴까요? 네, 아침에. 자, 이제 3차로 압력과 수압으로 이용해서 히타 라지아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. 또 이렇게 또 이물질이 나오네요. 그래서 교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. 아마 이런 영상은 거의 못 보실 거예요. 이게 귀찮아서도 이거는 혼자서 찍을 수가 없어요. 그래도 많이 맑아졌죠. 맑아진 상황에서 그래도 이물질이 보여요. 둥둥 떠다니고. 이게 히타 라지안에 침착이 되면 모래처럼 이렇게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쪽 라인을 막아버리면 히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죠. 보일러가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가정용으로 따지면.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야.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.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깨끗한데, 그래도 이물질은 조금 딸려 나옵니다. 전혀 안 나올 순 없어요. 계속 해도 이건 계속 나옵니다. 조금씩은. 근데 일단은 막혀있는 히타라든가 그걸 뚫어주면 아무래도 물순환이 잘 되겠죠. 자, 한 번 더 교체 작업을 하겠습니다. 호스를. 우와, 한 번 더 해. 이게 겨울에는 이 작업을 하려면 손실없고 아주 죽어납니다요. 정비사들 힘들게 돈 버는 거예요. 쉽게 돈 버는 게 아니에요.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부채지하로 뛰고 있습니다. 응원해 주세요. 평소에 말하는 게 그냥 그대로 여기 들어오니까 좋네. 자, 또 아래로 히타 파이프를 연결합니다.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밀어내고 부동에 보충하고 그래서 히타를 틀어볼 거예요. 자,
다섯 번째 이제 압력하고 수압으로 밀어냅니다. 자, 나오시는 거 보면 또 찌꺼기가 나옵니다. 아, 또 죄송하세요. 놓칩니다.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입니다. 확실하게 이물질은 많이 빠져나왔네요. 압력으로 한 걸 다 빼내고 자동차에 있는 히트하우스를 이제 조립하겠습니다. 이거 한번 하면 카센터가 물바다가 됩니다요. 저는 유튜브 한 지는 이제 한 달 됐고요. 유튜브에 유자도 모릅니다. 그냥 동영상만 찍어서 올리는 것 뿐이에요. 참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할까? 자, 이거는 히타코아 막힌 거 작업을 하고 이물질 제거하고 부동액이 좀 빠지기 때문에 부동액이라고도 하고 냉각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. 이거를 빠진 만큼 다시 보충을 시켜줘야 됩니다. 잘못 찍었다. 이렇게 항상 가려도 아, 상관없습니다. 네. 세려든 가려도 상관없어요. 알았어요. 제 공회전을 한 2000 정도 RPM으로 시키다 보면 이제 부동의 히트하우스로 썸머스타트하고 온도 조절기가 열리면서 온도 조절기는 82도에서 88도 정도 올라가면 열리게 돼 있어요. 그게 열려야지 순환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RPM을 쭉 올려서 순환이 빨리 되라고 지금 RPM을 올리고 있어요. 지금은 한쪽 밖에 안 따뜻해져요. 순환이 되면 아래 위로 호스가 따끈따끈해야 되거든요.
전기가 흘러오는 뭐, 네. 현상은 네. 그 물하고 부동액을 뺐기 때문에 그 주위로 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우라 쪽에서 열을 받으니까 수증기가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조금 운행하시면 자동으로 없어져요. 겨울에 타고 다니면 할 텐데. 좀 운행하시면 이거보다 더 조금 더 따뜻하게 나올 수 있어요. 4단이라 그런 거 아니야? 4단 틀어놓은 거는 바람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 4단을 틀어놓은 거고요. 뭐 2단 정도만 하면 따끈하죠.